한겨레라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는데 기사 제목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래서 한겨레 신문사가 욕을 먹는가 봅니다. 이상한 기사를 쓴 기자가 김민재 기자인데 기사 제목이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오세훈, 서울에 짓기는 싫은 서울시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무식한 건지 무식한 척을 하는 건지 한시방이 짝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개인적 감정으로 기사를 쓴 게 분명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미 제목에서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고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거짓된 기사를 쓴다는 것은 기자로서 자질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민재 기자님, 우선 서울에 원전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임을 아셔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서울에 한강을 끼고 짓는다면 좋겠지만 서울은 프랑스 파리와 많은 점들이 다릅니다. 우선 서울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잘 모르는 다수 국민들은 무조건 위험한 줄 알고 무조건 반대가 있을 겁니다. 서울 전체를 넘어 국가 전체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원전을 설치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파리 근교에 노장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흥미로운 점은 노장 원전의 냉각수로 생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각수로 생강물을 사용하고 남은 물을 생강으로 흘려보내 하루 지역에 1000만 파리 시민들도 생강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이 생강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불평이 없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프랑스 노장 원전은 생강을 끼고 원전을 지었습니다. 노장 원전의 위치는 수도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자동차로 약 1시간쯤 가면 노장 슈르센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에 바로 노장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세워진 이 발전소는 파리의 젖줄이라 불리는 생강 상류에 있어서 국원 물을 냉각수로 사용합니다. 만일 원전을 설치한다면 생강 상류처럼 한강 상류에 원전 설치하면 되고 한강 상류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면 원전을 늘리자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다시 말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제약이 커서 불가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에 강을 끼고 원전을 세우는 것보다 해안가에 위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의 경우 1000mW급 원전 1기에 사용되는 양은 1초당 60톤에서 70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다면 한겨레 김민재 기자의 기사는 선동지라는 저급한 찌라시 수준의 기사임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동당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